우리 비하인드도요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패널들 모셨습니다. 푸른 독수리의 비상, 기아 범상치 않은 위기, 셀러리캡 상향 영향은? 처음 나오실 때 네. 지현님이 하나 5강 간다고. 아, 간다고. 그나마 지금 하나에 제가 볼 때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는 뭐죠? 이제 롯데랑 트레이드가 성사될 뻔 했잖아요. 계속 이제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대요. 또 양상문 코치의 영향이 아니냐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. 큰아버지 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질감은 있었어요. 기아가 이제 1위를 독주하는 분위기잖아요. 근데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팀이거든요. 이런 야구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게 하늘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? 이제 팀을 좀 내가 캐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? 홍원기 키움 감독이 얘기를 했었어요. 이범호 감독도 하는 말이 지금 표정 보면 거의 팀 그냥 레전드급 표정이에요. 저보다 오빠 같아요. 네, 실제로.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알바 아니죠. 저 이제 막 들어가는데. 이렇게 37점까지 막 가고 있으면 그런 유연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.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. 자주 그러면... 일어날 거예요. 그리고 바람 심판이면 퇴근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아, 진짜 야구 모르네. 네, 칼같이 하면. 그렇죠. 새로운 투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 프론트가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복귀가 지금 시급한 때인데 계속 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사실 3년을 하자고 한 다음에 이게 변동이 생기고 명칭까지 바꾸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구단들이 다 적자 상태잖아요. 뭐 벌금까지 내냐 그렇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차라리 폐지하자는 의견들도 좀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지방구단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수년간 성적이 안 좋은 팀도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. 공기가 좀 달랐던 걸 느꼈어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록사만이 다르잖아요. 이 셀러리 캡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.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상백 신무준 선수를 모두 잡을 거라고 보세요, 의원님? 저는 네. 롯데에서 이 두 선수 어떻게 할까요? 개인적으로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LG가 정말 왕조를 세우고 정말 또 우승을 하려면은 갈아 끼우는 거죠. 와이어 투 와이어. 네, 갈아 끼운다고 이렇게. 갈아 끼운다. 네. I said, are you gonna be my girl?